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sometimes, 가끔씩. 자, 우리는 may 조동사 동사원형. 자, 우리는 궁금해할 것이다. So wonder은 궁금해한, 놀라운 두 개 뜻인데 여기서는 궁금한데, 자, why things happen. 자, 왜 의문사 things 사건들이 happen 일어나는지 전체가 간접 의문문의 목적으로 쓴 명사절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the way 방법인데, 자, they that 생략 구조죠. 자, they things예요. 이 사건들이 do. do는 여기서 일반 동사 happen 대신에 썼죠.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지 궁금해할 것이다. 자, the answers 주어들은 답들은 are 자, within 내부에 있어 우리의. 자, 그러나 it 가져오죠. 이것은 takes는 걸리는데 시간이 to 동사 원형이죠. 자, be in touch with 쓰고요. 접촉하게 되는데 촉촉하게는 아니고요. 촉촉하게는 세수해야죠. 접촉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 어디에? with our inner selves. 그러면은 내부의 자아와 접촉하는데 내부 의자가 어딨어요? 자아라니까 이게. 자비스가 아직 안 깨어났네. 자, when we are so caught up. 자, when은 너무나, caught up은 catch의 과거 완료 형태죠. 수동으로 썼어요. 그러면 사로잡혀 있을 때에서 빠져 있을 때 라고 이어갈게요. 빠져 있을 때. 자, 어디에? in the outside world는 외부의 세계에 우리가 빠져 있어서 내면을 못 볼 때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만 단지 just 자, spend 한다면은 쓴다면 a little more, little에서 셀 수 없죠. 하면서는 조금 많은 시간을 자, looking back 하면서 분사구조죠. 누가? 우리가 looking back 하면서 spend 시간 돈 뒤에 ing 그랬어요. spend 시간 돈 뒤에. 자, looking back 하면 회상해 보면서 자, at our upbringing은 우리의 양육 뭐 양육 과정, 교육 과정을 자, 우리는 can 동사 원형 자,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다 대접속사로 쓰였죠. 자, 우리의 present and future 우리의 현재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미래들은 복수동사 are greatly 부사 자, a reflection 그래서 reflection은 회상이라고 회사는 아니고 회상이죠. 우리의 과거의 회상이라는 것을 잠시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버벅거리는 게 greatly가 ly 형태지만 여기서는 대단하게 라는 형용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용사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대단한 회상이라고 좋은 회상이라고 우리의 과거에 대한 자, as a human being as는 자격의 뭐뭐로서겠죠. 자, 그러면은 인간 being 존재로서 자, it is 가주어 이것은 매우 내추럴해 자연스러워 for 누가 의미상의 존 우리가 to 동사원형 진주어 자, 시도하는 것이 그 다음에서 to 생략구조죠. 그래서 첫 번째 동사원형의 1번 뭐가 자연스러워? 두 번째가 eliminate 제거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혹은 block out에서 to 마지막 생략구조죠. 동사원형의 3번 자, 그래서 병렬구조에 1번 동사원형, 2번 동사원형, 3번 동사원형 전부 다 진주어 동사원형입니다. 자, block out은 막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들을 자, that 해석은 이 경험들은 자, 우리가 보는데 as 뭐로써 나쁜 것으로 써보는 경험을 막는 게 중요하다 자연스럽다 자 why do we even use 왜 심지어 우리가 use 사용할까 the word 그 단어인 나쁜을 the word는 아까 bad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죠 지금 the word bad 자 when bad 이 bad라는 단어가 자 in itself 자 in itself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러면은 뭐 essentially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the opposite 빈칸 낼 수 있어요. 자, opposite 반대 단어인데 of good 좋은 것에 그러면은 왜 bad란 단어를 꼭 사용해야만 될까? 이런 뜻이요. 자, I believe 내가 믿기에 만약에 우리가 start 뒤에 ing 동명사 목적으로 썼죠. 사용한다면은 자, those 그러한 과거의 경험을 자, as 또 빈칸 낼 수 있어요. less는 여기서는 교훈, 계획. 교훈은 아니죠. 자, 그러면 레슨 플랜이니까 수업 계획으로 할게요. 수업 계획으로서 사용한다면은, 자, 그 다음, we were given to shape our future 까지가 또 삽입절로서 대생략 구조입니다. 자, 어떤 수업 계획이냐면은, 우리가 주다 아니고 주어진 우리에게, 자, to shape은 to 부정사 부사죠.
형성하기 위하여 뭐를 도부정사 부사 목적 우리의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 계획을 위한 수업 계획으로서 본다면은 만약에 자 then 그러면 what we do in the present까지 또 의문사 주어 동사까지 묶여서 전체 절이 주어가 됐습니다. 간접 의문문 자 무언가 우리가 현재 하는 것이 will be better 더 나아질 거야. 왜 과거를 우리의 수업 계획으로 봐서 나쁜 점을 없앴으니까. 자, then what we did in the past 또 의문사 주어 동사의 간접 의문문 무언가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보다 나아져. 자, remember부터는 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셔갖고 자, remember는 명령문이죠. 자, 기억해라. Our present 우리의 현재라는 것은 once 한 번은 우리의 미래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뭐 주제는 쉬워요.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중요성. 뭐 앞으로 미래에 잘해 나가자 이런 거죠. 과거를 보고. 그래서 답은 4번. 과거의 경험을 통해 더 나은 현재를 만드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